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이번이 121화입니다 네, 이제 숫자를 세는 게 무의미해질 정도로 굉장히 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드디어 121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121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121번째 시간이고요. 자, 이번 주도 신나게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게 재밌게 늘 언제나 그렇듯이 재밌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번 주는 없어요, 아직까지. 네, 보석 상자가 드디어 오랜만에 없습니다. 없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요번 주에 없기 때문에 늘 보여드리던 거는 못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요번 주에 바로 요게 완성이 됩니다. 네, 라바 하운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라벌미를 쓸 수 있게 됐다. 라바 4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러면은 신속마법을 눌러줘야 되겠네. 그죠? 신속마법도 업그레이드 되면 좋기 때문에 일단 제 생각에는 동마법을 먼저 누르고 동마법 5레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요. 동마법 누르는 것도 중요하고 얼음마법도 중요하고 지금 누를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요즘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부터 엘릭서로는 이런 장벽 같은 거 업글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랜드 워든 16레벨도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주일씩 걸리기 때문에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이거를 지금 하는 게 옳겠는가. 네,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초킨도 역시 일주일 정도 걸리죠.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이는 대로 가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업그레이드요. 업그레이드는 우리가 지금 마법사 타워 업그레이드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법사 타워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720만을 쏟아 부어서 끊임없이 마법사 타워에 모든 걸 집어넣고 있어요. 마법사 타워가 벌써 3개째 눌러졌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돈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만큼이나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또다시 400만의 골드 그리고 700만의 엘릭서가 모였어요. 이게 바로 접니다, 여러분. 저의 위력이 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돈이 많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하는 거, 네, 공격하는 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공격을 하는 방법, 네, 제가 늘 그렇듯이 늘 볼러만을 사용했는데 볼러를 보여드리는 것도 볼러만 보여드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라벌미가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라벌미는 또 다켈릭서가 적게 든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라벌미 저도 너무 많이 기대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기대는 기대치고 네,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공격한 것부터 일단 방어부터 볼까요? 방어에 상대방 드래곤을 제가 방어한 것도 있고요. 상대방의 골렘 마법사를 방어한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골렘 마법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겁을 상실하고 골렘 마법사로 들어왔어요. 마법사 27기입니다 3골렘이고요 지진 마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런 걸로 이제 길을 열어놓고 들어오겠다. 해골 두격병도 많은데 왜 이런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거 봐요, 부서지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3골렘 그리고 24마법사. 야, 이분이 뭔가
시원시원하신 분이긴 해. 근데 핵심은 뭐냐면 대형폭탄에 맞으면 다 죽는다는 걸 몰랐던. 오 버텼어. 아무리 대형폭탄 레벨이 낮다 그래도 마법사 대형폭탄 밖에 안 죽었어요 방금. 워든 스킬 때문인가? 워든 20레벨이라? 자 아무튼 주랑이 뚫리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는 지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몰랐군요. 아 워든이 스킬을 조금만 빨리 썼다면 아초킨이 살아서 마을의 간이 부서졌을 텐데 워든의 스킬이 늦었네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은 마지막까지 건물을 파괴하면서 버티려고 했었지만 끝내 시간의 부족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요. 저는 공격을 방어하게 됩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은 또 드래곤을 갖고 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세상에 드래곤 벌론으로 아 대공포를 부수고 들어오겠다. 네 대공포를 굉장히 능숙하게 아 잘 부수죠. 오 잘합니다. 이러면은 1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리석은 사고방식이죠. 그 어리석음 이제 전말을 드러낼 것입니다. 아 드래곤 들어왔습니다만은 아 판단 미스죠. 절대 마을의 간으로 갈 수 없다는 사실. 그렇게 임페로노를 잡아서는 마을의 간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 배치는 그런 배치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마을의 간 근처로도 갈 수 없단 말이죠. 게다가 여기 뇌전탑이 만렙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아 감동적이었네요. 자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방어 영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공격 영상은 100%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빈집이었네요. 이건 좀 빠르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빈집 완파하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죠. 설마 빈집을 완파를 못하겠습니까. 이거는 저도 보고서 놀랐네요. 빈집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빈집을 만난 라이너는 최선을 다한 공격을 시작을 했고요. 벽돌키에는 실패했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메인 병력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동 마법이 깔리고요. 가운데로 들어가는 볼러들 워든 스킬 정확한 타이밍. 여기서 또 한 번의 분노 마법. 자 회복 마법까지 완벽했고요.
바로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미 여기 빈집이기도 하거니와 공격이 워낙 잘 풀렸기 때문에 이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초킨 스킬까지. 비록 아초킨은 죽게 되지만 뒤쪽에서 다가오는 볼러들을 막을 수가 없게 되면서 이 공격엔 가뿐한 산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시 모자 가이드. 볼러를 이용한 완파 공격. 빈집을 털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빈집을 털어내는 방법이었고요. 44만, 45만이었지만 여기에는 28만씩 더해버리면 네, 바로 72만, 73만, 그리고 다크 엘릭서는 무려 6200이나 됩니다. 자, 이번엔 10홀입니다. 자, 10홀 배치가 재밌어서 이런 배치는 어떻게 완파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배치가 정말 재밌죠. 이렇게 재밌는 배치는 이렇게 잘 나눠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상대 배치가 재밌기 때문에 벽도 예쁘게 잘 부셨고요. 다 잘 부셨죠? 아, 이동마법 뿌리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볼러 들어가죠. 자, 여기가 바로 핵심인데요. 분노 넣고 워든 스킬. 자, 그렇습니다. 중앙에 들어간 볼러들 거침없이 파괴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방금 분노는 정말 안 좋았죠. 왜 안 좋았냐면 병력이 별로 없는데 분노가 들어갔기 때문에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데이비드래곤은 잘 잡았어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너무 헛되게 볼러들이 죽은 게 아쉬웠어요. 여기에서 볼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 이야기는 더 쉽게 풀려났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은 건물들을 이제 파괴하기 시작하는데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는 게 불가능해요. 못 막습니다. 막는 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막아요, 절대로. 여기서 스킬 깔끔하죠? 아, 네, 완벽하죠? 이제 막을 수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자, 마지막 건물 두 개. 마지막! 그렇습니다. 아, 아초킨이 한 대만 때리면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그 한 대를 때리지 못하고 99%로 끝이 난 공격이었네요. 너무 아까웠네요. 네, 38만 2800의 맛집이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완벽한 스페셜 영상입니다. 60만 58만 5030. 아, 보릴러로 이런 맛집을
제가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아, 보릴러 맞지? 보릴러 완파 60만, 58만, 그리고 5030짜리 맛집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치도 형편없어요. 요런 데는 그냥 공격해서 박살 내면 되겠습니다. 네, 베이컨 클랜, 제가 예전에 바콘이라고 읽었었던 베이컨 클랜이네요. 오랜만에 보네요, 베이컨 클랜. 아, 베이컨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거 베이컨으로 읽는데 바콘입니다. 자, 바콘 클랜. 자, 어쨌든 지금 피닐러가 들어가고 볼러로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볼러 워크가 진행 중이고요. 자, 그리고 가운데로 바바킹. 발키리 소수. 그리고 볼러가 들어가면서 이동마법 깔려주고 들어가면서 워든 스킬 동마법 뿌려놓고요. 페카 있고요, 확인했고요. 또 분노마법 들어가고요. 페카 버티지 못하고요. 회복마법까지. 중앙에 있는 볼러들 죽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볼러들 또 한 번의 분노마법. 대공포 완전 파괴. 완벽합니다. 아초킨 스킬이 남아있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건물들 많이 남지 않았고요. 아초킨 스킬 남아있는 상태에서 최후의 대포. 아초킨 스킬이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라이너의 어떤 강력한 공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96%, 95%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하나의 영상에서 다 보여드릴 수 없음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과정을 겪어서 47만 그리고 지금 뭐 470만, 그 다음에 810만 이 정도 돈이 있는데요. 예, 요 돈들을 바탕으로, 그리고 계속된 파밍을 바탕으로, 예, 돈을 많이 모아서 요번 주에 당연히 요거 하나 더 누르겠죠. 요거 마우스 타워 하나 더 누르고요.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는 이제 마우스 타워를 또 누르거나, 남은 장인을 또 누르거나, 아니면 뭐 아처 퀸을 누르거나, 혹은 워드는 누르거나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힘차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빠르게, 네, 이 엘릭서가 가득 차버려서 이 엘릭서로 지금 이거 그랜드 워드를 누를 수 있는데요, 지금 눌러버리면은 제가 파밍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랜드 워드를 조금 늦게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장벽을, 네, 제가 이거 장벽 더 누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레벨 장벽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씩 또 찍게 되네요, 10레벨. 네, 차근차근 눈에 띄지도 않지만 그래도 10레벨 장벽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레벨 장벽은 그냥 데코레이션 정도, 네, 요정도로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10레벨 장벽은 저에겐 사치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금고에서 돈을 얻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또다시 720만에 돈이 생겨나기 때문에 요걸로 요거 어딨죠? 요거까지 눌러주면, 그렇습니다, 요거까지 눌러주면 또다시 마법사 타워 4개째 720만 곱하기 4, 네, 이 정도 누른 거고요. 하나 더 이거 눌러주면 좋겠는데, 하나 더 이걸 누르려면은 다음에 뭘 해야 될지가 지금 제일 관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좋은 선택지는 엘릭서를 모아가지고, 네, 그랜드 워든을 눌러주면 장인은 다 사용하게 되죠. 네, 장인은 다 쓰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연구소에서 나오는 라바하운드 이 다음 거를 우리가 호그라이더 라든지 혹은 미니언 네 미니언 또는 여기 있는 동화법 따위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동화법도 빨리 4레벨 5레벨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속마법 네 요것도 누를 수가 있어요. 마법 지속시간도 늘어나고 속도 증가도 늘어나기 때문에 신속마법을 먼저 누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하나 눌러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구요.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가면 되는데 지금 제가 뭐 더 엘릭서를 쓸 필요는 없겠고 요거 가지고 공격을 할 거고요. 네, 라바 하운드가 나오는 대로 요번 주에 라벌미 위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벌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 주도 신나게 초보자 가이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시작된 라벌의 시대. 이번엔 퀸인 라벌로 빈집 터리를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이 정도는 빈집이라고 봐야겠죠. 왜냐면 대형 석공이 지금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빈집에 들어간 우리 메론맛 우유님인데요. 자, 일단 퀸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은 상대방의 대형 석공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퀸이를 지금 막기 어렵습니다. 자, 분노만 써도 퀸이 죽지 않고요. 역시 퀸이 라벌 굉장히 멋진 공격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레벨 신속마법 믿고 들어왔거든요. 자, 가운데서 분노! 자, 대부분의 건물은 파괴가 됐고요. 대신 이제 아처킨이 죽지가 않아서 아처킨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라바펍과 미니언들 네, 이 많은 수의 라바펍과 미니언들이 아처킨을 덮치는 순간에 게임은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아처킨 스킬이죠? 대포 부수고 아처 터거까지 부수면 더 이상 퀸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자, 메로마노우님의 공격 3별 완파로 끝났습니다. 역시 퀸인 라벌 이제 바야흐로 다시금 라벌의 시대가 열렸네요. 자, 이번에는 피리오나 비에님의 공격입니다. 자, 지금 이거는 자일 호그라이더 네 흔히 말하는 자이로 혹은 자일 몰리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상대방은 시폴이고요. 배치가 이상하지만 자이로의 위력 자 마법수 많이 들어갔고요. 분노 터졌고요. 자, 아처킨까지 동방어 뿌려놓고 마법사들이 따라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고요. 하지만 살아남아있는 아처킨과 바바킹 중앙으로 들어가고 있는 자이언트가 대신 맞아주기 때문에 뒤쪽에 호그라이더들이 더 쉽게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분노마법 호그라이더 바깥쪽에서 들어가는 호그라이더를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여기에서 회복 한 번 더 떨어질 거고요.
바로 여기서 이 회복 마법이 포그만 살리는 게 아니라 자이언트까지 살리기 때문에 대형 폭탄. 하지만 회복 마법의 위력 앞에 아 여기서 이제 야 이 해골 마법으로 네 아처타워 하나 상대해주는 거 보세요. 해골 마법의 해골 마법으로 나오는 해골들을 상대하느라 아처타워가 해골들 때리는 동안에 호그라이더의 접근을 허용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완파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비엔님의 완벽한 자이로 한판. 네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었던 정말 멋진 공격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비엔님의 자이로 공격이었습니다.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공격 방식 역시 좋은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인 것 같아요. 퀸힐을 많이 쓰는 이유는 퀸힐의 안정성도 있지만 역시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어떤 공격 방식 그리고 효율.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얻어낸다는 바로 그런 효율입니다. 그리고 그 효율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9홀 자이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10홀이 되고 나서 자이언트는 잘 안 쓰게 됩니다만 9홀까지는 완벽하게 쓸 수 있습니다. 물론 10홀에서도 잘 쓰시는 분들은 많이 씁니다. BN님 같은 분 말이죠. KYS님도 지금 자이언트를 잘 사용하고 계세요. 자이언트가 통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네, 인페르노 타워가 없기 때문이죠. 인페르노가 없기 때문에 치유 마법의 효율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인페르노가 나오면은 치유 마법이 사실상 봉인되기 때문에 회복 마법이 회복이 봉인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력을 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아무튼 지금 중앙으로 발키리들이 들어오고 있네요. 운동 마법 파고드는 발키리 벽 금방 부수죠. 여기에서 회복 한번 떨어진다면 발키리 살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분노까지 들어간다면 벽도 금방 부술 수 있겠죠? 분노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볼러들도 분노를 맞게 되고 발키리들이 분노를 맞고 앞으로 가는 동안에 뒤쪽에서 볼러들이 지원사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분노마법을 너무 이 친구들이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분노로부터 도망쳤기 때문에 아쉬움이 좀 남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공격이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자기네 집 파괴하면서 KYS님의 공격은 3별 완파로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자이언트를 이용해서 9홀에서는 완벽하게 파괴하고 다닐 수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 조합도 굉장히 좋은 조합이니까 한번 따라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KYS님의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새로 들어오신 나는 니너제다님의 공격입니다. 네 자 아이디는 좀 이상하지만 실력은 훌륭하신 분이에요. 특히 이 맛집 엄청난 맛집이에요. 자 마법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엄청나죠. 자이언트 분노마법. 자 벽을 부셔주고 있고요. 이게 자힐호이기 때문에 이야 이 괜찮은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자 뒤쪽으로 약간 호그라이더가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는데 네, 클랜전에선 이렇게 들어가면은 호그라이더가 좀 당하게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클랜성도 생각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탄탄한 실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초반에 이제 자이언트 마법사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좋았고 마법 타이밍 이런 것도 정말 좋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대포 파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후그라이더가 워낙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마을에 간 부술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진짜 엄청난 맞춤이에요. 와, 이 골드와 엘릭서를 보세요. 다클릭서도 적지 않습니다. 2500입니다 엄청난 액수. 아, 골드 73만, 마지막 엘릭서 76만 3923. 네, 트로피 25개까지 나는 니너제다님의 엄청난 맛집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파밍할 때 파밍에 즐거운 기분이 생기는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이번에는 썬더스톤님의 영상입니다만 이게 뭡니까? 아, 썬더스톤님 11월인데요 상대가 8월입니다 아, 양민학살. 아, 이거 정말 너무 아, 너무합니다. 이거는 공포예요. 아, 이건 너무나도 강력해요. 너무 엄청납니다. 야, 이것은 가차 없는 라벌미 타이탄에서 파루를 만나서 가차 없이 라벌미를 시전하는 자비란 없다 썬더스톰. 아, 워든 스킬까지. 아, 정말 용서란 없군요.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 대단합니다. 와, 이 대규모 병력들을 보십시오. 와, 이거는 진짜 하늘을 가득 메웠어요. 미니언들이 또 갑니다. 미니언과 라바펌이 하늘을 메우고 가고 있고요. 뒤로 워든과 바바킹, 벌룬과 자이언트. 아, 네, 그렇습니다. 썬더스톤님의 양민학살. 네, 정말 엄청난 공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장인 지배자님의 공격 영상입니다. 요즘 들어서 조합들이 좀 비슷해지죠. 왜냐면 많은 이 실험이 있었고, 그 실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합들은 모습을 다 드러냈어요. 따로 엄청난 밸런스 패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합들이 계속해서 좋은 조합으로 모습을 계속 드러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발키리 바깥쪽으로 빠지죠. 안쪽으로 회복. 자, 이거 좀 안 될 줄 알았는데 중간에서 해골마법까지 들어가면서 소수 발키리로 중앙을 파괴했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에 있는 대형 폭탄까지 파괴하게 되면 나머지는 직선 진행이에요. 길 따라 돌기만 하면 됩니다. 길 따라 도는 자이언트를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중앙에서 뭐 내전탑이라든지 혹은 뭐 대형 속공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옆에서 중앙에서 서포트를 해줘야만, 그래야만 이거를 끝낼 수가 있는데, 예, 이 병력들을 잡아놓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직선 진행이라서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남은 거 아처타워 한 김이냐.
대형 폭탄까지 나왔지만 모든 병력을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했고요. 정말 체력이 얼마 남지 않은 아처 퀸이 마지막으로 건물들을 파괴하면서, 네, 전장의 지배자님의 공격은 완파로 끝이 났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공격이었네요. 네, 라이너와 함께하는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네, 121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엘릭서가 모여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릭서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네, 요거 좀 누르도록 할게요. 왜냐면 엘릭서가 거의 넘쳤거든요. 네, 엘릭서 넘쳐서 이 파밍을 하다보니까 엘릭서가 그냥 막 넘쳐납니다. 요거를 제가 잘 대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넘쳤었네요. 자, 그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 라바하운드가 만렙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시대는 라벌미로 넘어가게 됩니다. 미니언 빼고는 지금 둘 다 만렙이죠. 라바하운드와 그리고 해골 비행선이 만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법을 찍어야 되는데, 사실 신속마법도 굉장히 절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신속마법이 빨리빨리 눌러줘야, 그래야 이제 이 뭐라고 할까요, 바람방출기를 돌파하는, 네, 바람방출기를 돌파하는 이 해골비행선들의 위력을 강하게 해주려면 요거를 눌러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엘릭서를 이용해서 무슨 뭐 이것도 눌러줄 수 있어요. 네, 자이언트도 눌러줄 수 있고 뭐든 다 누를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일단 신속마법을 먼저 누르는 게, 신속마법 누르고 그 다음에 미니언 누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라벌미를 사용을 한다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속마법부터 먼저 누르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속마법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신속마법 2레벨까지 가게 되고요. 물론 요것도 눌러줘야 돼요, 얼음마법도.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니까 신속마법부터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라벌미, 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라벌미 조합입니다. 마법까지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네, 분노 2개, 신속 3개, 그 다음에 얼음 마법을 2개나 가져갔는데요. 이렇게 얼음 마법을 2개나 가져가는 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근데 아마 상황을 보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신속을 5개 가져가게 되는데요. 자, 요거를 신속 5개로 해도 되고, 아니면 분노 3개, 신속 3개,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요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제가 첫 번째 공격했던 것들 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볼러를 쓸 때는 보시면 100%, 100%, 100%, 58%, 100%, 57%, 100%, 96%, 100%, 이런 식으로 완파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완파를 많이 하지만 또 이제 라벌미를 들었을 때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자, 라바하운드가 들어가고 걸론을 뿌리죠. 그 다음에 신속을 두 개를 넣습니다. 위치가 좀 잘못됐죠. 또다시 신속, 이번에 위치가 좋았죠. 좋습니다. 완벽하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거의 완벽하게 정말 멋지게 공격이 들어가고 있고요. 얼리는 것도 좋았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빨리 워드는 집어넣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근데 워드는 너무 늦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대형 석궁을 부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넓게 보시면 지금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0% 이상의 파괴는 확실할 것 같고요. 상대방이 빈집이 아니었다는 것을 저는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마을의 간을 부수는 거는 실패할 것 같지만 어쨌든 목표가 노리는 것이 70%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조합이에요. 대신 이제 다크엘릭서를 좀 노리긴 노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들었던 라볼미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쓰진 못했어요. 네, 그만큼 제가 익숙해져야 되겠죠. 이미 제가 보릴러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된 음악을 들었네요. 자, 아무튼 보릴러로는 거의 절정에 달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라벌미는 연습이 필요하니까 일단 공격하는 거 라이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는 상대를 바로 공격을 하도록 할게요. 이건 초보자 가이드이기 때문에 제가 공격하는 걸 보여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서치가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네요. 네, 서치가 계속해서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에 잠시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나왔습니다. 나온 것은 엄청난 맛집입니다. 자, 들어가는 거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난 맛집인데 지금 바람방출기는 아래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방출기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들을 좀 부수면서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이쪽에 있는 그걸 좀 부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오케이 좋아요. 맞을 거 다 맞았어요. 좋았어요. 그럼 여기도 뭐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을 거 다 맞았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낼 걸 보내주면서 이렇게 마찬가지 보낼 거 보내주면서 이렇게요. 아, 제가 또 워든 집어넣는 걸 깜빡했군요. 자, 이렇게 해놓고 미니언을 뿌려주고, 그쵸, 미니언을 뿌려놓고 여기로 아처킹과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좀 실수를 하긴 했는데 마을의 관 부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랜드 워드는 그냥, 자, 아초킨 잡을 것 같은데요? 못 잡았어요. 해골에 죽으면 안 되지. 잡았습니다. 이별이고요. 자, 약간 좀 어설펐어요. 제 공격이 좀 어설픈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 맛집이었는데 이거를 완파하지 못하니 너무 아쉽네요. 아, 시작에 워든을 좀 집어넣으면 좋은데 워든 집어넣는 걸 제가 잘 못하는군요. 네, 아무튼 맛집이었고요. 자, 다시 한번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무래도 좀 손이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또 블루스택으로 하다보니, 네, 여기서 이거를 다 얻어낸 거는 정말 좋은 무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반에 이것들 다 빼낸 것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간 것까지도 좋았죠. 들어간 것도 좋았고 들어간 것도 너무 좋았는데 얼린 것도 좋았고, 워든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었으면 아마 더 쉽게 파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임팩까지 완벽하게 파밍을 했고, 네, 여기서 스킬도 잘 들어갔고요. 네, 참 좋았는데, 네, 참 좋았는데 여기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한 게 좀 아쉽네요. 지상으로 여기 나올 줄은 몰랐었고요.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군요. 이게 바로 11월에서 사용하는 라범이고요. 제가 워든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워든을 조금 더 활용을 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 한 방에 죽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네, 벌룬드이랑 같이 들어갈 때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마무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자 보면 많이 아팠죠? 좋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라이너가 라벌미를 장착을 했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의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 이제 슬슬 마무리로 나아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골드가 많이 남습니다. 골드가 많이 남아서요. 요거 한번 업글. 아, 근데 이거 골드를 업글하기 좀 아까운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골드를 업글을 하는 수밖에 없겠고요. 골드를 업글 해놓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도 업글 하나만 눌러놓고요. 자, 그 다음에 900만 정도 남는데요. 이 900만으로는 그랜드 워든을 한 번 더 눌러서 16레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번 주는 정말 제가 파밍이 너무 많이 돼서 파밍 속도를 조절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금고에도 여전히 돈이 남아있고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네, 100%의 향연, 네, 끊임없는 100%. 네, 이 100% 공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보여드리기도 어렵고요. 이 100% 공격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묶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보자 가이드에서 이제 라이너는 드디어 볼러를 졸업하고 이제 라벌미의 세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라벌미의 세계로 나아가면서 네, 아처퀸도 다음주부터는 차근차근 눌러서 30레벨을 빠르게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다음 편에서 요거 좀 안 튼 지 오래됐는데요. 네, 한 주 또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고요. 다음 편은 이제 설 연휴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설날입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네, 아무튼 설날이고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설날에도 제가 또 올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즐거운 설날 되시고 풍성한 설날 되시고요. 세뱃돈도 많이 많이 받는 그런 설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눈 많이 오죠?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추우니까 많이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여러 바이러스들이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음식 먹을 때 조심하시고요. 이런 때일수록 특히 또 식중독이나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너의 클래시 오브 클랜 초보자 가이드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